북 열병식 실시간 방송. 지나친 북한 발악이 아닌가. 가능하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북의 당창건 기념 열병식 행사에 김정은의 연설을 여과 없이 북한 TV와 실시간으로 우리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지나친 북한 발악이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피살되고도 대통령이 공개 규탄도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김정은에 미안하다는 통지문을 TV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대독하더니 이젠 북한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의 대대 선전용 육성연설을 그대로 우리 방송에 내보냅니다. 안보실장이 북한 대변인이고 보도종합 채널이 북한 방송입니까? 응답도 없고 메아리도 없는 북한. 우리 국민을 무참히 사살하고 훼손한 북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미련이 남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애의 끝은 어디인가요?